어서오세요. 프리티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류를 못 키워요. 예예예. 그거 같네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모노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서랍을 잔뜩 갖다 놨어요. 하나 저리 하나 고마워져요. 그 아이, 그 이만한 아이 빼면은요, 예쁜다 여기 한 5~6가지가 들어가요, 언니. 하나 빼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워보는 거예요. 9.5cm 바이수 공방분입니다. 우리 고객님 바이수 공방분, 아따, 요 꽃 색깔하고 나비하고 맞추셨네. 예쁜 거 가져오셨네. 자, 보고 고르시면은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드리고요. 아, 이렇게 골라오시고, 저희가 골라드리면은, 아, 큰 꽃하고 작은 꽃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또 그 취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화분이나 이런 거 골라달라고 하신 분들은 취향도 모르고요. 고객님 댁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쭉쭉쭉쭉 저희 집에서 물건이 가셨던 분들은요, 아 언니 그 화분 미나분 있어요 뭐 그러면서, 아 그때 그거 미나분 하셨으니까 이번에 그 미나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이 돼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이, 나 사장님 여기다 뭐 심을까요? 매칭해 주세요 하면은, 내가 언니가 뭘 키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언니. 그치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자, 얘는 스타마크입니다. 어머, 얘 엄청 오래 살았은 거. 이건 제가 할게요. 하여튼 많은 거 언니가 하세요. 자, 이건 피치스 앤크림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영상 나갈 건데요. 자, 피치스 앤크림 우리 언니 핀셋하고, 자, 언니가 이거는 하엽 정리해 주세요. 자, 잘 하실 수 있어요. 뭐 집에서 맨날 그거 하고 계실 텐데. 아유, 저보다 서투르려고요. 저 하엽 정리 진짜 엄청 서툴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엽 정리하다가요, 그 영상 좀 하나 잠깐 담으려면서 하엽 정리하면서 애 얼굴 다 집어 먹었어요. 예, 네,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갖고, 예, 네, 다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코사지를 갖다가 애만 아이를 다 따버려. 그리고 돋보기를 안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래갖고, 예, 머리 다 뜯어먹고 아주 그냥, 엄한 아이, 엄한 코사지 아이 한쪽 입 다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니까요. 아, 이게 노안이어갖고, 눈이 안 좋아갖고. 야, 노안이라는 건 누가 먹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언니가 훨씬 더 예쁘십니다. 아, 저는 많이 아파서. 아, 안 아파 보여요, 언니? 아, 진짜요? 네, 네. 겉보기는 멀쩡하세요, 언니. 참 좋아 보이세요. 그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 보기에 너무 그 관리가 잘 하시는 거라고. 아, 네. 나 아파하고 안 써 있어요, 언니. 괜찮아요. 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하시는 거예요. 오메, 우리 사장님 핸드폰 좀 어떻게 해줘봐요. 진짜. 자, 핸드폰 좀 어떻게 해봐요. 쟤 좀 진동을 해놓든가. 오메. 자는 꼭 내 영상만 찍으면 울어, 희한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울어. 찍지 말아요. 아, 몰라요. 와, 이 스타마크 진짜 오래됐어요, 저희 집에서. 이게, 요, 나벨지 보니까 정말 오래된 아이예요. 이 나벨지가 다 삭어서 그냥 누리끼리 해진. 근데 요렇게 묵게 이뻐졌네요. 엄청 예쁩니다. 물건 참 잘 골라오셨네. 물건을 이렇게 잘 골라오셨으려고. 스타마크 알아요, 언니? 묵은 거 보고 그냥 골랐구나. 안 키워봤는 거를. 얘도 분이 뽀얗게 나면서 언니, 얘도 핑크핑크하니 라인이 그러면서 손톱 끝이요, 약간 꺼뭇꺼뭇한 손톱이 이렇게 나와요. 요 보시는지. 근데 손톱 같지도 않은 손톱이 너무 예뻐요. 자, 요런, 그러면서 먼노처럼 요런 색상 있죠. 여기 살짝 제가 분을 지워보니까. 거봐요 언니, 나 그래서 안 뜯었어요 언니가. 아유 진짜. 언니가 아세요 그거는. 예, 그 띄면 또 고객님들 얼굴 한 번씩 쳐다봐줘요. 어머, 내가 띄워먹었어요 그러면서. 예, 그건 이제 언니한테 패스했고. 자, 이 바이수 공방분이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우니까 제가 동그리를 갖다 놨어요, 두 개를요. 예뻐요. 언니 거리대 아니고 베란다 아니세요? 아니에요. 안? 못 내나. 아, 못 내나. 아쉽다. 예, 이뻐요? 이게는 못 키워요. 아. 잘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 박 실장님도 베란다 아니어요, 언니. 근데 동남향이라서 해가 부족해. 아, 동남향에 해가 부족한가? 네. 아,
차라리 남서쪽이 나은데. 네네. 네, 남서쪽은 제가 그 전에 꽃가게 하던 자리가 남서예요, 언니. 아. 너무 괜찮아요. 동남향인데. 아, 있는데. 앞에 건물이 가리면 그럴 수 있어, 동남향을. 아, 나 동남향인데. 아, 그래? 아, 나는 남동향. 아, 그렇지. 근데 우리 실장님도 실물등, 겨울엔 실물등, 그 다음에 지금 문 열어놓고 살 때는 걸었어요, 언니. 전부 다. 아. 그 저걸로 해서. 그 뭐지? 타이로 묶어갖고, 다이소에서 그 네트망 있죠? 아. 그 1,000원짜리 사다가 싹 하나씩 놓더라고요. 일부예요. 10개밖에 못 10개를 놓으디어요. 언니는 10개도 못 건데. 언니는 한 개도 못 건디야. 안 타? 다행이다. 아무 짓도 안 하지? 아무 짓도 하지만. 아무 짓도 안 하고 얘가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넘어가 버리니까. 좋지. 안 타더라고. 요즘은 언니 막 약 치고 물 주고 잘못 물은 줄 수 있어요. 네. 약 잘못 치면 화상 입어요. 와, 진짜 깨끗하다. 언니 잘하시네. 그거 오늘 영상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타마크는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스타마크는 제가 예전에 갖다 놓은, 얘 거의 우리 집에서 한 2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고객님 눈에 띄어갖고 여름 내에 이렇게 건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심한 아치형이면 어떠나 했는데 아치형이 아니네요. 신기 아주 편해요. 목대가 나와갖고 살짝 적심인데 적심 같지 않은 자연군생처럼 보이네요. 아주 예쁘네요. 눈독 들였어? 저 내가 물 담가서 해놓은 애가 지금 두 개인가 있어. 나도 눈독 들이고 있어. 근데 세 개 있더라, 세 개. 근데 우리 고객님이 하나 가져왔고 두 개 남았네. 완전 이쁘지, 핑크하게. 근데 얘는 또 살짝 이렇게 검은 손톱 같이.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시고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쁜 애들. 이게 여름 내 살아있던 애들. 안 돌아가시고. 그러니 얼마나 건강하나. 네? 네, 언니. 너무 깨끗이 잘 펴셨어요. 저보다 더 잘하세요. 뿌리 종류는. 엄청 잘하셔요. 언니, 근데요. 너무 군생에 의미 안 두고 그냥 합식이면 어때요? 그쵸? 합식이면 어때요, 언니? 어차피 얘 나중에 떨어져요. 얼굴 다 떨어져요. 이거 다시 재분갈이 할 때 되면은요. 여기서 파내기 위해서 이 막 핀셋을 넣고 하잖아요. 금막. 그리고 또 무근아에는 또 분리가 돼요, 언니. 안 될 수는 없어요. 저도 핑크 스팟이랑 막 분갈이 하다 보니까 막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야,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떨어지네. 그러면서 다시. 저는 잘 살아요, 언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주무세요. 아이고, 우리 고객님 이렇게 깨끗이. 이거 이번에 영상 나갈 아닌데 이렇게 예쁘게 잘. 털어주셨네요. 저는 하엽 정리를 못하고. 네, 그거 언니 심어요. 애들은 심기 괜찮아요. 심어보세요. 그리고 자꾸 심어야 그거 아주 예, 아주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거. 진짜요? 저 여기다 심는데 완전히 누워서 떡 먹기였어요. 애들은 뭐 껌이죠. 아우, 예쁘다. 요거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너무 예뻐요. 자, 여기서 살짝 이제 여기 거뭇거뭇한 거, 요런 거. 요런 것만 조금. 이제. 자. 아, 예. 어머, 스타마크 얘 묵었어요, 언니. 처음에 이런 빌 아니에요. 조금 약간 뭐라 그러나. 지금 얘는 이제 색감 들어와요. 네. 예, 이번에 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아이. 먼너처럼. 근데 짤뚱해지면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했잖아. 아마빌레나 이런 아이처럼 정말 예뻐요. 들어올 때는 아주. 네. 아, 맞아요. 우리 실장님이 또 그거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 맞네요. 왜냐면 어떻게 눈물이 들어오더라 그러는데 눈독 들인 거 맞아요. 연구하고 있었던 거지. 아유, 쟤 데리고 가야지. 엄청 잘 키워요. 저거는 키핑장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럼요. 베란다에서는 그래서 제가
햇빛 요구량이 많은 아이들은 우리 고객님들 좀 힘드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나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키우고 싶어 그러면은 조그마한 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딸딸 굳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배추만 보는 분들은 배추만 보세요. 배추예요. 화분을 보는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는 화려한 분이라도 가져가셔야지. 화분까지 우중충하면 마음이 우중충해진대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 말이에요. 그래서 난다 사장님도 색감을 요즘은 이런 색감을 넣어주시는 게 색감들 좀 밝은 색상들 집에서 하고 싶은 색상들 찾으시니까. 그래서. 아, 훅 잘 들어갔어요. 언니가 잘 펴셨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자, 아까 뿌리가 좀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콩콩이를 자꾸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콩콩이를 안 해도요, 이 콩콩이만으로도 흙 뿌리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활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근데 이제 겁이 나서 얘를 잡지도 못하고 얘를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를 이렇게 들고 하면 툭툭 올라와요. 근데 여길 잡으세요. 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힘 조절을, 이제 분갈이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힘 조절도 됩니다. 힘 조절 참 잘 되세요. 아, 그냥 다 튀어나와요. 귀신 다리처럼 다 떠있죠, 이제 막. 동동 떠갖고 막. 나 좀 묻어줘. 나 좀 빨리 심어줘, 그러고. 자, 이렇게. 오늘은 날이 더움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 이게, 예. 네. 왜냐면,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자, 우리 명절 때, 이제 그, 친척이나 오시는 분들은, 아유, 나 얘 키워 자랑하고 싶고, 그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뭐, 그러신지 아세요? 나 손님이 오면은, 거실에다 갖다 꺼내놔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래서 했더니, 아유, 손님 오면 보여주려고. 네, 맞아요. 예, 그런 신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달기는 거실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언니. 자, 요렇게 하시고, 언니, 한 달 후에는 꼭 언니가 이 안에다가 미소토든,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완성이 아니에요, 언니. 아시죠? 예, 지금 완성이 아닙니다. 분갈이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어서오세요. 영상으로만 볼까? 감사합니다. 아유 뭐 풀 거 없어요. 그냥 50대 아줌마. 우리 아들 그냥 한 살 줄었으니까 29이고 27인 아들. 네, 아들만 둘입니다. 쓸데없이 아들만 둘입니다. 딸이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우리 고객님 스타마크 픽해 갖고 오셨네요. 스타마크 우리 박 실장님 눈독 들이든 아이랍니다. 너무 예쁘네요. 저도 눈독 들였어요. 엊그저께 물에다가 두 개 훅 담궈주면서, 야, 너 물이라도 먹어라. 그러면서. 근데 요 아이는 물에 진즉에 담궜다 뺐던 아이 같고요. 제가 어제 담궈놓은 아이는 아마 두 아이, 시들시들한 아이 제가 담궈놨었거든요. 이 스타마크는 제가 한참 전에 팔았던 아이예요. 아마 재작년 겨울에 있었던 아이예요. 제가 작년에는 스타마크를 해온 적이 없어요. 얘 아마 재작년 걸 거예요. 근데 깍지 하나도 없이 너무 예쁩니다. 자, 바이소 공방부는 진열하기가 이렇게 좋으세요. 진열하기도 좋으시고요. 자, 여기 수수깡다리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자, 여기 바람구멍, 요렇게 바람구멍 요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요. 자, 거슬거슬하니 요 발 있는 부분 유약 발라야 될 때 안 발라야 될 때 다 구분해서 해주셔갖고, 자, 요 밑바닥에 보면요, 요 밑바닥이 거슬거슬합니다. 참 유약 처리를 여기 밑에까지는 안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진짜 바이수 공방분 사랑입니다. 제가 바이수 공방분 지금 재고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고객님들. 자, 그만큼 바이수 공방분이 제가 심어봤는데 물마름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고급져 보입니다. 자, 얘는 실물 깡패입니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아이고요. 자, 꽃을 이렇게 맞춰갖고 오셨지요. 자, 오셔서 골랐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보내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 고객님들이? 나 왜 빨간색 꽃만 줬어요? 다른 꽃도 섞어주지. 욕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섞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극히 이 언니 스타일도 되지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물건 고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서 보고, 저는 매장에서 매장 관리하는 아줌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바이소 공방문의 스타마크하고 피치 생크림, 우리 고객님이 뿌리를 너무 깨끗이 잘 털어줘서 금방 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토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일주일 있다가 물 주세요. 네.